꾸십시오. 꿈을 이루십시오. 절대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. 꿈은 꾸는 자에게만 이루어집니다. 난 꿈이 있었죠. 버려지고 지켜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. 혹 때론 누군가가 뜻모를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난 참아야 했죠. 참을 수 있었죠. 그날을 위해 늘 걱정하던 말하죠.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을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. 중요하지 않은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고음을 중저음하듯이 하니까. 아니 이게 높게 더 올라가고 이러면 약간 뭔가 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감정에 충실을 할 뿐 막 약간 이런 느낌. 와 진짜 잘 봤네. 우리 데뷔 46년 차 우리 가수 선배님의 이런 음악 평을 농구 선수가 하고 있는 게 너무. 아니지. 동민. 아니 농구 선수가 아니라.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. 그래, 얘기가 이렇게 아닌 것까지 느끼는 거니까. 나 너무 가까이 찍지만 얼굴 크게 나와. 갈게요. 날 처음 사진으로 본 그날
2019년 1월 31일 세상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너를 너무 사랑해.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. 우리 처음 만난 그날에 시간 속에 박경리 선배님 박경리 선배님 박경리
잊었어요. 그대는 내가 안쓰려운 건가 봐. 좋은 사람 있다면 한 번 만나보라 말하죠. 그댄 모르죠. 내게도 멋진 애인이 있다는 걸 너무 소중해 꼭 숨겨두었죠. 그 사람 나만 볼 수 있어요. 내 눈에만 보여요. 내 입술에 영원히 담아둘 거야. 가끔씩 청춘은
86, 87. 모두 빅 라이벌. 우리가 라이벌이야. 6점 차밖에 안 나는데. 93점을 기록한 박재정 씨가 계속 이어갑니다. 아니, 이쪽만 대단한 줄 알았는데 해볼만한데요? 그게 아니라 네? 지영이가 마지막에 애드립 막 할 때 셋이 다 같이 빵 터져서 저기 오늘 네. 일기 써야겠어요. 어떤 얘기 쓰실까요? 빅마마랑 노래 대결에서 6점밖에 안 줬다. 사실상 박빙이었어. 거의 6점이면 노래방 기계 컨디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. 잘하면 우리 교수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. 네. 나 뭔데? 저기 누구니 다시 한번 시험 봐. 받아줄게 내가. 자퇴하고 다시 시험 볼게요. 점수로서 깜빡이 잘했어. 우진이 빅마마 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. 어떻게 좀 점수에 만족하시는지. 만족할 수 없어요. 아, 너무 아쉬워요. 어떤 문제가 좀 있었다고 기계 보십니까? 오작동이 아닐까. 아, 기계 오작동이다. 1점을 못해요, 1점을. 원래 못하시는 분들이 기계 탓하는 거죠. 감사합니다. 이러다가 예? 만에 하나 얘네 우승하는 거 아니에요? 죄송한데 어제 봤다고 얘네요? 같이 오디션 나왔는데요? 그럼 심지어 여기는 심지어 가수가 3명이나 있어요. 그렇죠? 아니, 가수 3명에 애드립 한 명 있어요. 어렸을 적 제 꿈은요? 제 꿈은 되는 거였어요. 이렇게 갔어야죠. 이런 애드립 붙였어야죠.